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세계해운전망 국제세미나에서 올해 상승세를 보인 컨테이너 운임이 내년에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선사들의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보복적 소비가 늘어나는 데다 신조선 인도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아 시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입니다. SM 상선은 국내 화주들의 대미 수출 화물 운송을 지원하려고 임시 컨테이너 선박을 투입했습니다. 긴급 용선한 3400D 6급 선박 싱가포르호는 12월 7일 부산항을 출항해 롱비치항으로 향합니다. SM 상선 박기훈 대표이사는 세계적으로 컨테이너선 용선이 어려운 가운데 국내 수출난 해소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선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선박 그룹 자회사인 후동중화조선은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발주한 24,000TEU 6급 컨테이너선 건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중국이 건조하는 최대 톤수의 컨테이너선으로 하이브리드 타입의 스크러버를 장착,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 등 최신 기술로 설계됐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인 SM 상선 광양터미널과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의 통합이 완료됐습니다. 여수 광양항만 공사는 광양항 최초 24시간 운영체계 키트를 마련하고 향후 광양항 물동량 증대 및 항만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항의 월간 컨테이너 취급량이 지난 10월에 사상 처음으로 400만 TEU를 넘었습니다. 또 코로나 등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컨테이너 누적 처리량은 4년 연속 4천만 TEU를 돌파했습니다. 법원이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유상증자의 반발에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첫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진칼 현경영진이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제17회 한국팔레트 컨테이너 산업 대상에서 기업별 팰릿 유닛 노드 시스템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에 롯데칠성음료가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무관객 방식으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